장희빈과가 어떤 거예요? 아세요, 선생님? 몰라. 장희빈은 무당의 힘을 빌려서 악한 비방술을 썼지. 응? 무녀였어요? 장희빈. 무녀가 아니지. 그냥 예를 들어서 요즘 말로 말하자면 신기는 있는 거야. 신가물의 사주는 있는데 무당 장희빈이 저거잖아. 왕의 후처. 근데 뭐 그 평민이지. 장희빈 묘 장희빈 묘에 진짜 뭐 귀신 목소리를 녹음을 하고 막 이렇게 그 장희빈 묘 계단 장희빈 묘 앞에서 춤을 추면 귀신이 막 들러붙는다. 그건 백맨들이 하는 개념이 그 낭설이지. 그리고 무당도 사람의 육신이고 사람의 어떻게 보면 아무리 우리가 무당이라고 해도 내가 하는 말은 그래. 우리는 평민은 아니야. 대신 신의 몸주잖아. 신이 몸으로 실리셔서 답을 주시고 죽을 목숨을 살리고 이런 역할. 우리는 신의 심부름꾼이야. 한마디로 신의 몸주야. 몸을 드린 거지 신께. 그랬는데 무슨 장희빈 묘에서 귀신이 묻고 그래. 그리고 장희빈은 무당이 아니야. 무속이니. 무당의 힘을 빌려서 옛날에 비방이냐 그냥 흑비방이라고 하지. 살을 날리고 내가 원한이 있는 사람. 예. 내가 꺾고 싶은 사람. 이게 왼수 같은 사람. 죽이고 싶다. 어디로 내쫓고 싶다. 아프게 하고 싶다. 어? 그런 데에서 무당의 힘을 빌려서 흑비방을 쓴 거야. 나쁜 비방을. 응? 말해서 막 사람을 막 그림을 그려놓고 화살을 쏜다든지 죽을 비방을 쓴 거지. 응? 예를 들어서 허수아비로 막 이 생년월일 이름 석자 써놓고 막 못으로 찔러든 칼로 찔러든 막 바늘로 찔러든 막 이런 비방을 써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 장희빈이. 집을 지가 안고 갔잖아. 본인 벌을 본인이 안고 누가 죽었어. 물론 그 왕비도 죽었지만은 분명히 그 살을 악한 마음으로 날렸기 때문에 본인이 사약 먹고 나중에 죽었잖아. 장혜빈은 무속인이 아니야. 무당묘가 아니야. 이게 무당 무덤을 좀 막 조심해야 된다. 무당의 무덤? 특별한 이런 게 있나요? 사람들 낭설이라고 했잖아. 우리도 사람이야. 네, 우리랑 같이 이제 똑같나요? 그렇지. 근데 대부분 보면 무당들은 이 신의 세계를 알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죽으면 나는 그랬어. 묘를 쓰지 말고 나는 내 유언으로 남기고 화장을 해서 나는 도 닦으러 갈 거라고. 한마디로 신이 되려고 도를 닦으러 간다 그랬어. 이승에서도 내가 이렇게 빌고 다니고 이 신도들을 빌어주고 구슬에서 사람을 나사주고 죽을 목숨을 살리고 하는 것도 다 이것도 도거든 지금. 그리고 악한 마음 안 갖고 무당에 진짜 올바르게 정신 가지고 간다면은 왜 선신이 못 되겠어. 근데 왜 무당묘만 귀신이 있어. 솔직히 평민들 묘가 귀신은 더 많어. 귀신이 뭔데. 혼이야. 누가 무당묘 가서 뭐 귀신 봤다 그래? 누가? 피디가 봤어? 아니 저는 못 봤어. 나도 좀 보고 싶네. 내가 말했잖아. 나는 궁둥묘지 새벽 3시에도 간다고. 네. 어? 하나도 안 무서워. 거기 가면 내 느낌이 귀신이 진짜로 있어. 어? 어디 궁둥묘지를 간다든지 묘지를 간다든지 항상 그 자리에 주인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가면 웅성웅성 하는 것도 들리고 어? 귀신들이 막 왔다 갔다 막 뭐 그냥 바람처럼 막 이렇게 그런 것도 느껴지고 어? 무슨 막 진짜로 소복 입고 머리 풀고 막 히 하고 나타나가니? 그러면 아무리 무당이라도 우리도 도망가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나는 내 눈으로 귀신을 보지는 못했어. 그렇게 막 흰 소복 입고 칼 물고 머리 풀고 이렇게 보지는 못했어. 형상으로 쓱 지나가고 어? 쓱 바람같이 소름이 확 돋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많아. 근데 무당묘나 평민묘나 조금 어떻게 보면은 무당묘는 잡기도 안 와. 오히려 잡기가 안 오지. 왜 돌을 닦았고 신령님의 원력이 계시니까. 그래서 무당묘가 더 편안하고 안 무서울 건데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응? 장희빈이 무슨 무당이야. 어? 무당을 자꾸 흔들다가 벌받아서 죽은 게 장희빈인데. 그래 안 그래? 네. 무당 힘 빌려서 인연왕은 죽인 거 아니야.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사형 먹고 죽고 그랬지? 네. 아들 병신 만들고 그게 다 벌전이지 뭐야. 그래서
무당들이 비방을 해도 악한 비방은 안 해. 응? 왜? 무당은 항시 입에서 기가 소려 나가거든. 좋은 말만 하고 싶고 좋은 얘기로 다듬어서 안 좋은 사람들을 풀어서 살게끔 만들어주고 받들어주는 게 이 무당이야. 막 악하게 마음 먹고 누구를 막 해코지를 하고 나쁘게 하고. 아니 죄가 많아 무당이지 뭐 복이 많아 무당이가니. 그래서 죽기 살기 빌어서 응? 죽을 목숨 살리고 불쌍한 사람들 구제중생하는 게 무당이지. 근데 무당묘에 무슨 귀신이 있어. 여기 법당에도 신성하니까 귀신이 안 들어오는 못 들어오는 곳인데 무서워. 신령님들이 무서우니까. 그건 장희빈 묘라서 있었을 거야 아마. 장희빈은 무속이냐? 아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